이튿날 신화와 역사의 섬 델로스행 배를 탔다.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섬이다. 겨울엔 배가 다니지 않아 여름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다. I said just look for the white house. Well, you see they're all white. And blue shutters. I mean, it's beautiful. And the sea. 델로스 섬은 에게해의 중심이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지혜와 예언의 신 아폴론의 출생지다. 키클라데스 제도의 모든 섬들은 이 작은 섬 델로스를 원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원전 500여 년 전, 이곳은 세계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델로스 동맹의 결성지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금고가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이 섬에는 각종 신전과 호화로운 주택이 즐비하고 3만여 명 가까운 각국 외교 사절과 무역 상인이 모여든 역사상 최초의 국제 무역 도시였다. 그러나 섬은 이후 1900여 년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1872년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세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Είναι ο μεγαλύτερος αρχαιολογικός χώρος της Ευρώπης, κάτω από την προστασία της UNESCO από το 1990 και υπήρξε το μεγαλύτερο θρησκευτικό και εμπορικό κέντρο της αρχαιότητας. 아폴론과 누이 아르테미스가 출생했다는 신성한 숲이 바람에 날린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가 이 섬 곳곳에 서려 있어 델로스 섬이 더 신비하게 느껴진다.